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화이트 그리니, 하얀 별, 네, 분갈이 한번 해보면서 키우는 방법과 여러 가지 화이트 그리니에 대한 특성 등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백분을 쓰고 있어요. 네, 동양 다육이라서 봄, 가을, 겨울에 많이 자라요. 동양다육이라서. 여름에는 좀 힘들어하죠, 이 아이가. 여름만 잘 견디면 아주 키우기 쉬운 아이예요. 초보자님들도. 분갈이 하고 나서, 요 화이트 그린이 키우는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갈이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예쁜 분을 준비를 했고요. 화이트 그린이처럼 이렇게 하얀 분을 쓰고 있는 예, 그런 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상토와 마사토를 섞은 흙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요즘에 상토를 좀 많이 섞어요. 흙에.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조금 얼굴이 이렇게 조그매지는 게 싫어요. 이렇게 조그매지는 게. 얼굴이 좀큰게 좋아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큰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상토를 좀 늘려주는 게 좋아요. 상토를 저는 옛날에는 마사토 7, 상토 3 이렇게 심었는데 요즘에는 흙을 상토 5, 마사토 5, 5대 5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작년에 거의 5대 5로 해서 모든 다육이들을 5대 5로 상토를 늘려서 심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토 5대5로 심은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들 이렇게 좀 갖다 놨거든요.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작년에 제가 아직 1년은 안 됐죠.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 상토 5대5로 심어가지고 분갈이 해줬는데, 핑크 샴페인이거든요. 요게 거의 이 화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잖아요. 이제 얼굴도 좀 크면서 웃자라지도 않고.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는 상토를 많이 늘려주면 웃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제 햇빛 많이 보여주고 바람 잘 쏘이고 이렇게 물만 적당히 잘 주시면 물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 다육이 특성에 따라서 물만 잘 주시면 전혀 웃자라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자랍니다. 네. 핑크 샴페인, 또 루돌프잖아요. 루돌프도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화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찼었어요. 여기 그 화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렇게 이제 얼굴도 커지면서 짱짱하게 잘 자라요. 네, 루돌프고요. 이게 이제 상토를 늘려주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생생해졌답니다, 아이들이. 해리도트도요, 이렇게, 상토를 늘려준 거예요. 짱짱하게 잘 자라죠. 밑에 상토를 눌려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밑에 또 자구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상토를 안 눌려주면 이렇게 자구 생기는 게좀 쉽지 않아요. 이제 원종 방울 복랑금도 네, 굉장히 이제 자구도 많이 달아졌고요. 작년에 짱짱하게 잘 자라죠. 못 자라지도 않고. 지난번에 이렇게 분갈이한 거 요것도 네, 아보카도 크림 요것도 상토를 많이 늘려줬어요. 상토를 늘려주면 저렇게 얼굴이 크고 생생하고 이쁘고, 이제 마사토를 늘려주면 얼굴이 좀 조그매지는 그런 특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얼굴이 조그매지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얼굴이 크고 생생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화이트 그린이도 상토를 늘려서 요거는 심어보겠습니다. 요거 심기 위해서 예, 분해서 꺼내겠습니다. 아이를. 분해서 꺼낼 때는 이제 일단은 분을 눌러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요거 핀셋으로 이렇게 좀 눌러줘요. 요거를. 눌러주면 아이들이 이제 흙이 이렇게 쏙쏙 빠지면서 나오거든요.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나오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핀셋으로 한번 쫙 해주면 잘 나와요. 잘라줘요. 무조건. 얘네들은 또 어차피 자라면서 뿌리가 생기거든요. 뿌리를 정리를 해줍니다. 웬만큼. 네, 너무 많이 잘라주면 안 되고 심어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을 만큼 있잖아요. 그 정도 정리를 해줘요.
여기도 뒤에 보니까 화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네요. 요거 화엽 정리를 좀 해주고 분갈이를 해줍니다. 좀 핀셋으로 해주고, 안 되면은 좀 이렇게 다육이를 잡고 이렇게 손으로 띄워줘도 좋아요. 손으로 뛰니까 또잘 띄어지네요. 나름 이거 한몸이죠. 화이트 그린이는 반드시 화엽 정리를 해줘야 돼요. 화엽 정리를 안 해주면 이게 이제 또 바람이 안 통해서 세균이나 충이 벌레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분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깔만 깔아주고, 깔만 깔아준 다음에 골고마를 3분의 1 정도 깔아주고, 또 상토와 마사토 5대5로 섞은 거를 깔아줍니다. 이제 키를 맞춰본 다음에 상토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죠? 상토와 마사토를. 아, 예, 참, 이거는 작은 별, 화이트 그린이. 밤하늘에 작은 별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다 화엽 정리하고 해주니까, 이거에 수영이 더 예뻐졌네요. 아까보다. 키를 맞춰서 조금 더 넣어줘요. 이 정도 하면 예쁘게 봄꽃이 올라오겠네요. 그쵸? 수영을 맞춰주고, 뒤로 조금 더 넣어줍니다. 분갈이 하는 사진 찍는 게 영상 찍는 게 상당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분갈이 영상을 많이 안 찍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1cm 정도는 남겨놓고, 예, 상토와 마사토를 깔아준 후, 이제 복토를 깔아주면 되겠죠? 웬만큼 이제 된것 같은데, 좀 솎아줘요. 이거를 훅을 꽉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핀셋으로 좀, 예, 공기구멍을 뚫어줘요.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심어줬어요. 그때는 또 요걸로 가는 마사로, 네, 복도를 좀 깔아줘요.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햇볕을 하루에 5시간 이상, 6시간, 7시간씩 햇볕을 보여주면 하얀 본을 계속 쓰고, 가을에는 또 요게 주위가 또 빨갛게 물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그린이는 이게 두들레야 속의 그 특성상 이게 또 분질을 해요. 분질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좀 넓은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분질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키웠던 요 화이트 그린이도 이게 모양은 좀 미워졌지만 분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원래 두 개로 왔었는데 지금 네 개씩. 이것도 지금 이제 겨울에 옥탑방에 있어서 좀 약간 요게 이제 길어졌는데, 이제 햇빛 많이 보여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조금 저것처럼 짱짱해질 겁니다. 예. 요거는 지금 몸이 두 몸이에요. 여기 한 몸, 여기 한 몸. 이제 화이트 그린이는 요렇게 이제 분갈이는 마쳤고요. 화이트 그린이는 이렇게 이게 분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개로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네 개로, 네, 이것도 여기는 지금 벌써 분지를 했죠. 여기 이게 분지가 또 여기 두 개가 또네 개로 되고, 이거는 아직 분지를 안 했어요. 이것도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여기도 이제 두 개로 분지한 건데 이게 또 이제 네 개로 되겠죠. 분지를 하는 특성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화이트 그린이가 예전에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요거 하나당 막 10,000원, 막 5,000원씩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뭐 이렇게 거의 이제 20개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두 당, 옛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두 당 3,000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싸졌네요. 이게 25,000원인 거 보면은 한두 당뭐 1,000원 내지 2,000원밖에 안 하네요. 머리 한두 당.
그래서 이게 한두 당 굉장히 비쌌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인기가 좋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화이트 그린이가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예쁜 걸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이게 별과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별과 같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이트 그린이 예쁘게 분갈이를 해봤고요. 화이트 그린이는 햇볕을 무척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동양 다육이라서 이게 이제 추위에는 좀 잘 견디고 더위에 좀 약합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돼요. 봄, 가을, 겨울에는 2주에 한 번씩 주시고 이제 여름에는 좀 물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한번 수영을 한번 잡아줄게요. 요게 지금 이렇게 좀 봉고시 몰려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약간 벌어지잖아요. 벌어질 때는 이렇게 밑에다가, 네, 여기 이제 목대가 있는 아이라서 이렇게 밑에다가 돌을 하나 얹어주는 것도 좋아요. 양쪽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이제 세 개 해줍니다. 숨도 쉬고 이렇게 수영도 잡아주고. 그리고 요 아이들이 요거 꽃대는, 요거는 좀 꽃대는 잘라주는 게 좋아요. 한 요 정도. 너무 많이 잘라주면 요 아이들이 또 꽃을 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줍니다. 안 잘라주면 그냥 다 잘라줍니다. 요거. 네, 분갈이가 예쁘게 됐고요. 화이트 그린이는 튼튼하고 이렇게 굵게 잘 자라려면은 물을 2주에 한 번씩 꼭 주셔야 되고요. 겨울하고 여름에는 좀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햇빛, 바람 모두 좋아하고, 병충해 또 약할 수도 있으니까 하엽정리 반드시 해주시고요. 하엽정리 안 하면은 병충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동양 다육이 아주 매력적인, 밤하늘에 작은 별을 닮은,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뽀얀 분을 많이 쓴 아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하면서 수영 잡아보는 법, 키우는 법 모두 알아보고요. 특성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쁜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